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암송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이제 암송하셔서 갈라디아서 6장 149절 말씀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청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매절마다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던 도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2012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2022년 7월 첫 주, 7월 3일이 되었는데 저희 성경암송학교는 뭐 11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헌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정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 암송학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진행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 암송학교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를 돕는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암송학교를 모르는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후원하는 것이 있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동역해 주고 또 때로는 선물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월급 없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월급을 받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냐. 그리고 너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대접도 받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없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항상 그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회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의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1장부터 5절까지 이렇게 문안을 하고 바로 6절부터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풍성한 감사가 없고 사도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본론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껴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이 급하고 또는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감사와 찬양 이거 지금 드릴 때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지금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시디아 안디옴, 이고니언, 루스트라, 더베 교회. 바로 이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배은망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그 본질을 변하게 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줄줄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은혜를 떠났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것이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그렇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나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우리도 은혜는 알지요. 근데 그 은혜를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는 돌에 새길 정도로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의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일을 떠나서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떠나느냐? 속히 떠나. 속히 떠나서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은혜의 복음,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열렬하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복음을 속히 그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그 다른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갈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것이 복음이다. 오, 이거 매력적인데? 뭔가 이게 합리적인데?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는요, 설득력 없어요. 은혜의 복음은 설득력이 없어요. 은혜의 복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은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지금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은혜의 복음 멸시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다른 사역, 이제 여기에만 집중할 수 없었더니 그 사이에 유대주의파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매우 합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설명하는데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할 때 은혜의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게 되면 신앙은 의무가 돼버려요. 그리고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주장하면 죽도록 힘이 들어요. 생기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변화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25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인들과 이렇게 많이 동화되잖아요. 미국인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미국의 문화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해요. 그리고 뭐 정말로 스피커도 좋고 음향시설도 좋고 모든 시설이 다 고급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그 성도들은 신앙은 의무가 되어 있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갖다 맞지 못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없고 그들이 변화됩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괴물이 돼버려요.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접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은 의무가 되는 것이고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지 교회 다니는 것이 죽도록 힘이 들고 생기는 것도 없고 변화는 안 되고 이상한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자기의 모습을 진단해 보세요. 왜?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스데반처럼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곤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해처럼 빛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이런 결과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요? 그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는데 왜 그러한 일이 갈라디아에 그 있는 지역의 교회들 그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로아 교회, 더베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약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같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경계했을 것입니다. 멀리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설득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즉 복음 같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보다 다른 복음에 더 큰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같은 맥락이지만 그 은혜의 복음은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합리적이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99.9%는 안 그런데 유독 1%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을 제가 영원히 잊지 못,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지역의 교회가 굉장히 그 가난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저도 사례비를 받으면 아주 작은 돈이에요. 한 단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첫 번에 받은 월급이 6만 원이었는데 지금 상상하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수사 때 이제 그 월급을 받으면 학생들은 제가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넥타이 차고 그 양복 입고 이렇게 오니까 이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가난했던 아이들이에요. 학생 예비가 딱 끝나고 나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전수사님 저기 순대 사주세요. 그 당시에는 순대를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대 사주세요. 근데 그 순대를 먹으려면 그 시장까지 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가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상가 건물 4층에 있었는데 3층에 이제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집에서 이렇게 짜장면을 사줬어요. 예배 전에도 사주고 예배 후에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제가 짜장면을 사주면 전수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짜장면 먹으려 하면 와요. 그리고 짜장면 먹어요. 먹은 다음에 전수사님이 돈을 대신 냈으니까 오늘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학생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지식한 아이였는데 아니 제가 뭘 왜 전도사님이 내요? 제가 내야죠. 그럼 너 네가 내. 그럼 너 돈이 있어? 그러니까 돈 없는데요. 아니 그래서 내가 대신 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도 돼. 아니에요. 제가 먹었으니까 제가 내야죠.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얘가 어깃장을 놓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라 아주 보수적이고 고집적인 아이예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 짜장면 제가 먹었는데 제가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네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내준 거야. 그것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합리적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먹었으니까 제가 내야죠. 제가 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은혜는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설득력도 없어 보여요. 합리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점에 매료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네 번이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지금 이 교회들은요. 유대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방교회들이에요. 이방교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 율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할례가 나온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이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접할 때는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가 모세의 법을 지켜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죠. 아니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 그 구원 받는 것은 일회성이지만 그 위에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세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 그 중에 바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계약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받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성별된 사람, 그 다른 민족들과 하는 달리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가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만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할례를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그거 중요하지만 뭐 모세 율법 즉 행위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석히 떠나서 그 다른 복음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다른 복음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복음이라 했지만 사실 다른 복음은요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단도 바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1부터 10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끝맺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율법에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면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완성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서 그걸 한다고 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복음 아니다. 그건 복음 아니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생태계를 교란하면요, 황소계 우리가 나와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슬쩍 뭘 집어넣었어요? 율법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굉장히 악한 거죠. 여러분 차라리 그 복음을 건드리지 말아야죠. 이거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고 진리적인 사건이고 절대로 변기할 수 없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일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행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뿐입니다. 그의 어떤 율법적인 의무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우리가 지키거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이 과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심하면 훨씬 심하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미명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 이건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이에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거 복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 쫓아가다가 우리는 영원한 영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행태를 지금 막 자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하려면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걸 끼워넣으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어떤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제에게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한다. 그거 참 그 유언 중에서 최고의 유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해.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마치 뭐가 가냐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낮에는 도우시지 않아요. 밤에도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새벽에만 도우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생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주님에 대한 충성인데 그 충성을 어디에 갖다 쓰느냐 하면 교회에 갖다 쓰는 거고 목사님한테 갖다 쓰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안식교도들한테 물어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첫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라.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이거 해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 첫 것을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야. 또 11조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생사하복을 선택하라. 생사와 하가 내 앞에 놓였나니 이것을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생사화복을 선택하라. 아이 무서워요. 생은 좋은데 죽음, 화, 복은 좋은데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본교회를 사수하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반드시 본교회를 사수해야 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교회들은요. 11조는 반드시 본교회 드려야 돼. 본교회 드려. 성경제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무리 성경을 찾고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어요. 교회는요 원래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걸 갖다가 원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Holy Catholic Church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걸 영어로 바뀌죠. Holy Universal Church.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Holy Universal Church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본교회가 있어요, 본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갖다 구별하는 그 시금석들이 있어요. 이 뒤에는 항상 따르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항상 이게 분별 방법이 있는데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명령 뒤에는 반드시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 천국. 복, 저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도둑질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이다? 저주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상 구원, 천국, 복, 저주를 암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뭐 새벽제단을 지키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새벽에 같이 기도할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참 조용한 시간
그 미명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렇게 하나의 권유지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저주가 임할 것처럼 복이 떠나갈 것처럼 자녀들이 잘못될 것처럼 슬쩍 암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 일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되지만 법을 안 지키면 신호등 안 지키면 우리는 벌 취급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뒤에 너 할례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네가 만약에 새벽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너 천국까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행위적인 것을 슬쩍 끼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너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이걸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 교회를 못 떠나게 하고 교회 헌금을 채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들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 교회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팔이로 겁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설교하면서 신자들을 겁주고 두렵게 하고 자신의 교회를 유지하고 배를 불리는 그 악한 설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금 사도행전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 자기조차도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자기 자신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요,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그 무서운 이야기, 경고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하면 굉장히 두렵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설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웃을 돕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은요. 이웃을 구제할 때 구제 헌금조차도 교회들이라고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 나는 11조를 갖다 본교회 드려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제가 구제헌금을 드리려면 교회에다 내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알아서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해줄 것입니다. 아 그럼 우리는 다 바보입니까? 우리는 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과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행위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드리라고 안 하고
제가 헌금드리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성경암송학교에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재정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하면 저도 어쩌면 다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설교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어서 교회 사역이 아닌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언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처음에는 은혜의 복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슬쩍 변심이 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 천사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그건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하는 설교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천사 아니라 천사 할아버지가 와도 저주를 받아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압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지옥불 속에서도 그 지옥에도 아르목이 있거든요. 그 아르목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준비한 그 은혜의 복음을 짓밟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1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무를 그것이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그 의무로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의 조건도 아니고 천국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집이 가서 식사를 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맛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그 하나만. 그게 당연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의 맛집에 한번 딱 들어간 사람은 그 은혜의 맛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은혜의 맛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조건도 아니고 그것이 복의 조건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 새벽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복 주시고 새벽에 만나 주시고 새벽에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지만 그것은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고 그분의 역사고 그분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워킹 홀리데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영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슬쩍 끼워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절대로 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그 속량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의무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 내면에 나오는데 이 4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은혜의 그 다른 은혜의 복음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태플린 복음 구원편을 보시면 돼요. 어디를 보라고요? 태필린 복음 구원편.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태필린 복음과 핸드북인데 여기에 보면 다른 데 보지 말고 거기에 구원편 말씀 100절이 있어요. 그 구원편 말씀 100절을 보시면 아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진짜 은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화가 막 나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미명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미명 앞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말씀은 진리일 거야.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온 유대 그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들어보면 정말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들은요 무섭고 떨림으로 다른 복음 전하지 말아야 돼요. 저주받아요. 당신이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당신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갔다가 그 사람들마저 지옥 가게 하는 거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꼭 경청하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